일단 배가 지금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예. 아직 침몰 안 됐고요.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07.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온 우리 희생자들도 여전히 가족분들이 이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분위기를 주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세요. 꼬르라 오드라베요. 지금부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제 다가가는 과정에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도 BTS가 세월호랑 교신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정보를 알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도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뻔한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 그 정도면은 선장이 이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잠수, 이게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이 특조위는 저희 그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든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거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끝까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 항공기가 배 안에 승객 수백 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받지 못해서 구조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은 것 등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런 성과들을 쌓아가며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아예 특조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온갖 방해 공작을 하다가 이번 청문회에도 저는 불참했는데 뉴스타파가 추적해보니 이들 중 두 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문회 둘째 날 출마 예정 지역에 내려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었으면서도 특조위원이 됐고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첫날. 17명의 특조위원들 가운데 5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등 4명은 지난달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추천기관인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따라 한 달 안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계속 특조위원 신분입니다.
실제로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로도 8월 24일 이헌 부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결근 상태로 모든 문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의 청문회 기간 동안 이 네 명의 위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청문회 둘째 날 경남 김해시 선관위 앞. 이날은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네 뜨다고 달랐어. 찾아왔는데 선관위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네? 아, 네, 지금 차 지금 네, 예비 후보 등록을 됩니다. 하시고 오신 건가요? 네, 차를 타야 됩니다. 아, 차를 타자. 잠깐만 질문 몇 가지 좀 드릴 것 같아요. 황급히 취재진을 피했던 황전원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금세 되돌아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상임위원 중에서 저만큼 뭐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에 이 특히 저는 이제 새누리당 추천 아닙니까? 추천이고 이 지역에서는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타이틀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쪽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히 도움이 된다. 만약 그걸 진짜 그걸 했다 그러면 아마 진작 이걸 사퇴를 했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사하구청 주관 행사장에서 석동현 위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을 쪽에는 우리 누가 등록하셨습니까? 석동현 변호사님, 이호열 교수님, 이분들 일 열심히 잘해주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시 이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겁니다. 저는 상반기에 사실 중요한 것이 다 가닥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기본적으로 이 지금 회의를 이끌고 가는 소위 어떤 다수의 어떤 주류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을 계속 길게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심정적으로 정말 동조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고영주 위원은 사흘 내내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취재진과의 만남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사생활 조사하는 거 그런 거를 네네. 뭐 제외하겠다고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네네. 우리가 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퇴서를 내고 안 내고가 별 의미가 아닌 것이 네네. 지금 보수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네. 안 나가면은 사퇴한 거나 똑같아요. 방문진 이사 연임에 이어 지난 9월 KBS 이사까지 최초의 공영방송 3연임 이사가 된 차기환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퇴한다고 공식 확정해서 위원 전체 위원한테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면 이제 제치워 제가 끊겠습니다. 아예 그 죄송한데 그 여당 추천 위원 중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헌 부위원장은 간간이 청문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청문회장 주변 한 식당에서 청문회를 취재하던 기자 6명을 불러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나서 예, 그래서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 특종이 그 저희 사교 같은 거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분들 또 청문회 와서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대접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한 참석자는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청문회 증인을 너무 고위급으로 선정했고 위원들의 신문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등의 문제 제기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은 아직 특조위원 신분인데도 총선 출마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를 놓고 적지 않은 언론이 반쪽 청문회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들이 바란 것이 이렇게 특조위의 편향성을 부각시켜서 무용론을 확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지금까지 활동해온 내용을 되돌아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올해 초 여당이 추천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내부 문건을 여당 의원에게 제공해 세금 도둑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철수시킨 데 이어 특조위 예산을 깎으려다 부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오늘 회의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참석을 안 하셔야 된다는 표시로 앞으로 지금 진행을 봐가지고 예, 뭐 아주 그 사퇴로는 방법, 사퇴로는 방법도 있고. 급기야 내부에서 확정한 시행령 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시행령안을 제출하는 등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충격적인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여당 추천위원들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이 내용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이다. 특조위는 물론 희생자 가족과 야당까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는 한 달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회수부 내부의 문건은 맞는 겁니까? 아, 됐습니다. 이건 답변할 문건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문건에 우리 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도 출처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문서를 뭐 작성한 바 없고요. 저희가 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뭐 그거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 관계자는 문건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게 문건 출처를 모른다고 하고 향후 유사한 문건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은 만들지 마라. 그러나 당사자인 해수부 연영진 실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피했습니다. 뭐 어디시라고 얘기하셨죠? 예,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인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그 특조위 관련 문건을 실장님이 갖고 계셨던 걸로 취재가 됐거든요.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이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고 통제해온 정황이 100일 하에 드러난 상황.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개시를 의결하자 오히려 특조위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전원의 적극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 예결위의 특조위 예산 반영을 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을 밝힙니다. 실제로 특조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198억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3분의 1도 안 되는 61억 원으로 삭감한 정부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만 활동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의 한 3분의 1선인데 예를 들면 뭐 저희 그 인건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 이내이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조사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은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4명에 대한 후속 인선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다시 좀 그 임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분에 대한 사퇴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당내에서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시죠. 일단 세월호 특조위 자체가 지금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이미 사퇴한 사람을 추가 그 대체하는 인원을 선발해야 되느냐 말느냐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순서상 안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17명인 특조위원을 12명으로 줄여 그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2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유가족 추천 몫은 아예 없앴습니다.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는 내용입니다. 안효대 의원께서 그 특조위를 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법안을 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당론인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신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 그 특별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새누리당도 찬성을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60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던 법이고요.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또 국민들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막겠다는 목적만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표류한 지 1시간 반 만에 선수 일부만 남기고 물속으로 잠겨버렸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인 세월호 특조위가 처한 상황도 그때의 세월호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초기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지난 600일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를 결국 인양하게 된 것도,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모두 유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특조위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관련 내년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고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마저 지워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서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는 부모들을 홍효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전인숙 씨 부부는 지난 10월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빠가 전에 살던 집은 좀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새 집이지만 아들 경빈이의 방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오시면서도 그냥 그대로? 네, 거의 그대로 오고. 네. 참사 이후에 지금 뭐 엄마가 다니고 있는 거, 그리고 네.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민분들이 주시고 활동가분들 주시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태권도를 잘했던 경빈이의 방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메달과 상장이 가득하지만 엄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기 한 게 아마 면도기. 면도기요? 네. 수염 깎는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저 면도기로 가르쳤었거든요. 아, 아유, 응. 면도기로? 수염이 많이 안 나서 네. 한 두 번? 두 번은 아마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빠가 준 면도기를 두 번밖에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빈이. 경빈이의 죽음 이후 전 씨 부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모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내가 회사를 이 경빈이 사고 나서 한 달 후에 회사를 갔거든.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이거는 사고다. 그대를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고 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대신 매일 거리로 출근했습니다. 합동분향소와 광화문, 진도 팽목항을 오고 가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인양을 해달라고 삭발도 하고 물대포도 맞아가며 600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부모들끼리 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거지 생활도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잘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할 거라고 정말 꿈에도 못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도 못 했죠. 근데 참사 일어나고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우리 계속 일어났던 대형 참사나 정말 억울했던 이런 일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달부터는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현재 존치 논란이 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과 선생님이 사용했던 교실과 교무실을 학교 밖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실이 부족한 데다 그대로 둘 경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가족분들의 의견이 의견에 반해서 저희가 뭘 일을 할 리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사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교육청의 방안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4.16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소중했던 가정과 가족도 그리고 미래의 삶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지금 남아있는 건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교실, 오로지 이 교실 하나 남았습니다. 매주 교무실을 찾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써놨네. 제자들이 썼네. 이 자리는 우리 딸 김초원 선생님이 근무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나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바닥도 닦고 쓸고 닦고 하고 책상 쓰레기도 이제 제가 정리를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꼭 와요. 우리는 이걸 이 교무실하고 교실을 존치를 해야 이제 그나마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학교를 다녀간 시민들이나 단원고 학생들도 상당수 같은 의견입니다.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아이들이 있었던 참사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실에서 어떤 시청관 교육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100번을 하는 것보다도 한번 아이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 같이 함께 선생님들이 둘러볼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만큼 뭐 살아있는 정말 산 교육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사람들이 이거라도 생각해줘서 여기 막 들리고 그러면서 기억이라도 해주시니까 신입생 문제만 아니면은 딱히 치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웃는 게 그냥 또 교실을 보면서 네. 뭐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1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2,0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를 이룰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치우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공식 추모 공간인 안산 합동분향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내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분향소 예산 51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예. 부탁해가지고 상임위하고 네. 상임위 반영됐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넘어갔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예결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반영된 건 다 빼버리고 예. 정부 안으로 정부에서 넘겨준 그걸 그대로 망치를 두드렸거든요. 1단의 수분은 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해 대책비를 전용해서 안산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가 책정되지 않아 안산시는 위탁업체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뭐 인터뷰해주고 다 해줄 것처럼 월급 지원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너를 언제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줄 거고 얼마를 지원을 해줄 건가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정부에서도 통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월 세월호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이용하는 안산 트라우마 센터.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에 센터 설계비 3억 8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의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청와대에서 꼭 막아라고 하는 그런 예산 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 실질적으로 합니다. 의원님, 저희들 생각이 있지만은 청와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예산을 기재부가 깎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깎으라고 오다를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100%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4.16 교실을 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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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것은 없는데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0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감추는 자와 밝히는 자의 싸움인데 반드시 잡초 돌틈 사이에 발에 밟히는 그 잡초는 기어코 살아나더라. 너무 억울해 우리 애들. 꿈도 못 피고 할 거 많은 애들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애들이 차마 말도 못하고 그 자리 4월 16일 날 너무 전화를 받았을 때 진짜 눈물 났고 살려달라고 할 때 못해준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도 가슴이 아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을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멈추지 않을 거고 진실을 밝히더라도 끝까지 밝히고 참사 이후 많은 것들이 잊혀져가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 가족들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250W짜리 두 장이거든요. 그래서 500W. 깜짝 놀랐어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여당 측 위원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낮에 사생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느라고 참사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교훈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특조위를 흔들고 진상규명을 막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게가 대체 얼마나 돼요, 어머니? 이제 한 20kg 조금 넘으려나? 20kg요? 오늘 같이 이제 오늘은 네. 저녁 10시에 또 네. 밤에 10시에 촬영이 또 있거든요. 10시. 되는데 새끼일이다 보니 그나마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머리 숙여야지. 아니 원래는 옛날엔 참 기획이란 말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 무거운 짐 들고서는 직접 촬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누워봐야 가슴에 짊어진 무거운 그 무게만 되네. 이게 큰일이라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언론이 죽어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